많은 전문 인력들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작품들을 준비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알게 돼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했고, 또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거든요. 그리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, 이런 캐릭터가 저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아주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고, 제가 조금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. 그래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주 즐겁게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뮤지컬을 위한 작품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이제 뮤지컬 안에서는 조금 더 개연성도 붙이려고 하고, 또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또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. 그리고 전달하려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객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조금 변화된 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끌고 가려는 힘이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되나. 네. 원작 김씨표류기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,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씨표류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. 영화라는. 근데 저희가 그 원작을 가지고 뮤지컬로 옮겼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작품이 뮤지컬이어야 하는가를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, 또 등장인물부터 캐릭터, 그리고 구성, 음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조율하고 또 수정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강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작곡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, 이 작품에 애정이 있는 만큼 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